자기 아침부터 엄청 울어요. 오늘 아니면 수영을 못할 것 같아서 수영부터 하고 하루를 시작해 보려고요. 모자 쓰고 타니까 아는 수영복 입었어요. 재밌게 놀다 와볼게요. 그냥. 할게 없으면 그냥 밥 카페, 밥 카페. 무슨 노잼입니다, 그러면. 밥으로 가면 진짜 꿀잼이에요. 납니다. 욕하니까 짜증나게 하지 마세요. 아, 납니다. 어? 바닷가. 카오소이 닌만으로 가야 돼. 카오소이 닌만에 왔습니다. 여기는 사람이 엄청 많네. 저희는 카오소이 비프랑 치킨 시켰어요. 근데 닭다리가 보이니까 되게 맛있어 보인다. 네, 먹겠습니다. 먹어보고 크게 다른 거 없으면 다르진 않죠. 이게 다른 거 있지 않아? 나는 어제 그 걸쭉한 면이 더 맛있는 것 같아. 양이 고기가 더 많았던 것 같아. 맞아. 고기 하나 줄까? 내 머리 다 떨리고만도 주면 아니야, 내 손에 닿은 거야. 3,800원이에요. 두 그릇, 두 개 먹어요. 나 밥을 먹고 갔는데도 맛있어. 맛이 없다면 밥집을 찾아가기보다는 주변에 싸고 맛있는 집을 그냥 들어가는 거. 역할의 베이스에 코코넛이니까 맛있지 않을까. 배가리 덜 차서 여기 까오망까이 먹으러 가요. 여기 갈비국수도 옆에 있는데 같이 하나씩 시켜가지고 먹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성격인가요? 맞아? 여기입니다. 여기 이렇게 카오만 카이드를 팔고 있고요. 이쪽에는 고깃수를 팔고 있습니다. 저희는 내장이랑 고기 섞인 거 시켰고요. 카오만 카이드 튀긴 거랑 그냥 삶은 거랑 섞어서 시켰어요. 간장. 산티탄 왔는데 뭐가 없어. 빨리 하고 갈까? 저는 마니마나 시켰고 남자친구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켰어요. 꿀에다가 커피랑 귤이랑 꿀을 넣었대. 신기한 맛입니다. 근데 막 이상하진 않아. 먹어봐. 귤의 상큼함이 있긴 해. 마프. 이 마프. 풀려 있어 설마? 풀려있어. 무서워. 이유가 짖네. 너무 무서운데? 너무 무서워 저기. 천천히 뛰면 안 돼. 근데 걔를 이렇게 무서워해본 적이 없는데. 아니, 저희가 갈 카페에 너무 사람들이 많은데? 갬성지기네.
한데. 그러게. 맞지? 나만 무서워. 아이고. 아, 이게 레몬그라스 향이었어, 저기. 아, 빼달라 안 했다. 괜찮은데, 맞지? 맡아봐. 맞지? 향신료. 우리 이거 좋아하잖아. 모르겠어. 모르겠다고. 저희가 지킨 메뉴들이 더 나왔는데 저희 새우랑 돼지고기랑 삼겹살 이건 뭐야? 무슨 곱창인가? 버섯이랑 야채 돼지고기. 3개 이렇게 흰버섯을 시켰는데 이게 나왔어. 추어탕 맛이 약간 맛있어. 와우. 깜짝 놀랐네. 오늘 아주 개들이 우리를 많이 놀래키네. 그래도 시끌벅적한 분위기. 시끌벅적한 곳으로 가자.
여기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 이거 팽이 버섯. 이 내장 먹어보자. 이거 그런가 봐. 한 두 개씩 할까? 응. 양이 안 찰 것 같아. 삼겹살도 두 개 하고. 이거 약간 많이 먹은 것 같은데 갑자기 배고프. 이게 그런가? 이게 많으면 좋지. 이렇게 이거 자기 거 그러면. 동식 두 개. 가자, 가자. 근데 뭐가 뭔지 구분이 안 된다. 꼬지 뭐, 거를. 저는 버섯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운전 맥주 안 됩니다. 짭짤해요, 엄청. 리오 맥주. 짠합시다. 반갑습니다. 이거 근데 닭가슴살인가 봐, 자기마가. 닭가슴살 두 개 했어요. 맛이 어떠신가요? 매우신가요? 뭔가 촉촉하게 매워요. 촉촉하게 매운 게 뭐죠? 소스 선택하실 때 논스파이시로 하셔서 이거 찍어 드세요. 여기 너무 맵습니다. 간이 너무 있어서 제가 매운 거 잘 먹는데도 소스를 못 찍겠어요. 제가 매운 거 잘 먹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매워요. 잘 먹고 각자 할 말하는 거 같아요. 이거 팽이 삼겹말이가 진짜 맛있고요. 곱창이 은근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이거 닭 연골 이거 먹어보자. 이건 뭐 말해봐요. 너무 맛있어요. 이번에는 논 스파이스로 했습니다. 네, 아까 너무 매워가지고 진짜 죽을 뻔했지. 저 세상 갈 뻔했습니다. 근데 소스 안 묻히고 하니까 진짜 너무 고소하다. 어, 그래? 이제 소스를 찍어 먹을 수 있겠다. 이제는 안 찍히네. 감사합니다.